해볼게요. 얘부터 중단한 첫 번째 문제부터 가봅시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했는데 얘는 3차 방정식이야, 그지? 3차 방정식은 풀때 어떻게 풀려고 그랬죠? 뭐 써야 된다고 그랬지? 아니지. 무조건 이거부터 나와야지. 그렇지, 조리제법으로 나와야죠. 근데 이제 조리제법을 하기도 전에 묶이는 게 보이면 그걸 묶는 거고. 그지? 그래서 이거 꼭 생각해야 돼. 일, 마오, 마일, 오야, 그지? 됐죠? 팁인데, 권영아. 어쨌거나 여기에 들어갈 룸을 찾는 거잖아. 그게 예 약수분의 예 약수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 나열된 숫자들을 다 더해봐. 그러면 0이 돼. 오케이? 그럴 땐 무조건 1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1, 1, 마사, 마사, 마오, 마오, 0. 그죠? 그럼 x-1, x제곱 마이너스 4x-5는 0. 얘가 한번더 되죠. x-5, x 플러스 1로. 됐죠? 그러니까 x는 1 또는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죠? 자, 4차 방정식이야. 얘는 4차 방정식은 식의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 첫 번째, 조리제법을 쓰는데, 조리제법을 두번 쓰는 거. 오케이? 됐니? 이건 밑에 두 개의 형태 중 어떤 것도 아닐 때. 두 번째는 독이차가 있었어. 이런 꼴일 때. AX4승 더하기 BX제곱 플러스 C는 0꼴일 때. 4차랑 2차, 그리고 상수만 있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홀수차수가 다 죽었을 때. X제곱은 T로 치환한다는 막 이렇게 갔었죠. 또 하나는 거울 방정식,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런 꼴. AX4승 더하기 BX3승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거나 아니면 AX4승 더하기 BX3승 더하기 C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어이구야. bx 더하기 a는 0꼴이거나. 그죠? x제곱으로 묶어서 정리했었어. 맞나? 자, 이세개 중에 어떤 거 같아, 얘는? 그렇지. 그거부터 찾는 거야, 그렇지. 4차 방정식이 나오면. 그럼 x제곱은 t로 치환해. 그러면 얘는 t제곱이야. 얘는 마이너스 3t고. 빼기 4는 0 됐죠. 이 상태에서 봐야 돼.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인수분해 돼, 안 돼? 되면 쉬운 거야. t-4랑 t 플러스 1로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니까 x제곱은 4 또는 x제곱은 마이너스 1 됐죠. 그래서 여기서 x는 꿀마이, 그죠? 여기서 x는 꿀마 i 됐죠. 제곱해서 마일 되는 건 거지. 얘 또는 얘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돼요? 네. 꼭 써야 돼요. 그 다음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 얘는 1차와 2차야. 그러면 1차항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하기로 했어. 그지? 그래서 여기서 y는 3-x라고 할게. 그래놓고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x 3-x 빼기 3-x의 제곱은 5 됐죠.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빼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5 됐죠. 죽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9는 5 됐네요.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14는 0. 2랑 7로 되죠. 이쪽은 마이너스 아, 여기 마이너스 9x인가? 그럼 마이 마칠로 되네요. 그럼 x는 2거나 x는 7이야. 그지? 그럼 그때 y는 3 마이너스 x였으니까 1 맞죠. 그때 y는 3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4 맞죠. 이렇게 두 쌍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2차와 2차의 열림인데, 오케이? 그때 둘 중 하나가 1차 곱하기 1차는 0꼴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라 그랬어요. 오케이? 얘가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1, 2, 2, 1 마이너스, 그치? x 플러스 2y, ex 마이너스 y는 0. 됐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y거나 또는 y는 ex. 오케이? 그럼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y를 대입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2y 대입하면 4y제곱. y제곱은 5니까 y제곱은 1, y는 1 또는 y는 마일드지. 됐어요? 그럼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2야. 그치? 맞죠? x는 마일이면 2야. 그치? 자, 두 번째, 아니면 y가 2x였으면 y자리에 2x 집어넣으면 5x제곱은 5니까. 맞죠? x는 1 또는 x는 마일이야. 그죠? 그럼 y는 2고 또 y는 마이야. 그치? 이렇게 네 쌍이 나오네요. 그치? 오케이? 다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오케이? 반드시 수직선에 표시해야 해요. 오케이? 자, 위에 거 가면 3x는 12보다 작아, 그치? x는 4보다 작아, 그치? 그리고 부호 주의하시고, 그리고 부등호 방향 주의하시고. 그러면 일단은 x는 4보다 작다 쓰시고, 그죠? 자, 얘 풀어헤치면 2x 플러스 5가 6x 플러스 9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네. 넘어가면 4x는 넘어가면 마사보다 커 낫다. x는 마일보다 커 낫다. 공통범위 여기네요. x는 마일보다 커 낫고 4보다 작다. 됐죠? 자, 한 번 더. 여기는 2x 빼기 4는 x 더하기 1보다 작거 낫다. 맞죠? 네. 넘어가면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돼요? 네. 여기는 넘어가면 2x는 6보다. 그죠? 네. 돼요? 따로 나눌 것. 그러니까 a가 b가 c가 이렇게 있으면 빨리 a, b 따로, b, c 따로.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x는 3보다 크다. 맞죠? 네. x는 3보다 큰데 5보다 작거나 같다며. 공통범위 0이죠? 꼭 수직선에 표시합시다. 그래서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아, 답이 되는 거죠. 제가 자, 절대값 있으면 꼭 절대값 안의 식이 0이 되는 x를 기준으로 범위 나누고 웬만하면 그래프 그리라고 했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얘가 0 되는 게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네. 마이너스 3분의 1을 기준으로 얘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면
양수니까 3x 플러스 1 그리고 오케이? 네. 그리고 작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그리고 그죠? 그게 뭐보다? 5보다 크다니까 2범이랑 2범이지. 네. 그럼 얘가 5와 만나는 게 3x는 4, x는 3분의 4야, 그죠? 네. 얘가 5가 되는 게 3x는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2야, 그죠? 돼요? 네. 그래서 x는 y보다 작다 또는 x는 3분의 4보다 크다. 될까요? 네. 오케이? 한 번 더. 얘도 볼게. 이번엔 두 개야, 0 되는 게. 얘는 0인 게 x는 1이고 얘가 0 되는 건 x는 4야. 그치? 그럼 1, 4를 먼저 찍어. 영역이 세 구역으로 나뉘어. 그죠? 네. 자, 1보다 작으면 음수, 그리고 4보다 작으니까 둘 다 음수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5야. 그죠? 네. 한 번 더. 얘는 2번 구역에선 양수야, 그지? 1보다 작으니까. 근데 4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음수야, 그지? 그러니까 왼쪽 건 그대로 나오고 오른쪽 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3 되죠. x 마이너스 x 줬고. 돼요? 네. 여기까지 돼? 네. 자, 세 번째는 얘도 양수, 얘도 양수야, 그죠? 1보다 오른쪽, 4보다 오른쪽, 그죠? 네.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4니까 2x 마이너스 5 됐죠. 됐니? 네. 그러면서 그래프 그리는 거. 1, 4. 1일 때 3이죠. 네. 됐니?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죠? 네. 여기가 5죠. 그리고 1부터 4까지는 3만 나온대. 됐어요? 그리고 기울기가 2짜리 또 여기 그치? 이렇게 그려놓고 그게 6보다 작거나 같아 그치? 됐니? 네. 그러면 요 부분이잖아. 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6변 2x는 마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죠? 한 번 더 여기는 2x 마이너스 5가 6이고 2x는 11 x는 2분의 11 됐죠. 오케이 x는 몇부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1까지 이렇게 오케이? 네. 꼭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프 그려서. 네. 다시 꼭 연습해요. 그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인데 마찬가지야. 첫 번째 그래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은 곧 Fx는 0의 근이야. 즉 방정식부터의 해부터 구할 거야. 됐어요? 얘가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은 0이 근이 7 마이 맞죠? 그래서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마7이랑 x는 1 됐지. 마7과 1이 근이야 그치? 맞아? 그리고 나서 봐봐 0보다 작다는 건 아래쪽에 있다는 거야 그잖아 요 범위니까 그냥 끝나죠 x는 마7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써주면 답이라는 거죠 돼요? 될까? 한 번 더 먼저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1, 2, 2, 1 마이너스였던 것까지 는 0을 하면 방정식 먼저 찾자고 네. 그러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이니까 마이와 2분의 1이 맞지 네. 위로 볼록하죠 음수니까 네. 그래프 꼭 그려야 돼 네.
아래 이건 헷갈리면 안 돼. 네. 그럼 마이너스 2와 2분의 1, 그죠? 네.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밑이니까 이쪽이잖아. 네. 그러니까 x는 y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2분의 1보다 커 났다. 답이라는 거죠. 돼요? 조금 빠르게 하는 건 이해하고, 오케이. 그리고, 자, 연립부등식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그린 다음에 반, 그러니까 2차 부등식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연립 2차 부등식이야, 그지? 추가될 거 뭐? 꼭 수직선. 수직선은 공통 부분 찾을 땐 꼭 해줘야 돼. 알겠지? 자, 얘부터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의 근부터 한번 생각해보자고. 인수분해가 돼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로. 맞지? 4와 마일이야, 그지? 맞아? 컵이요? 저기 옆에 걸려있는데. 네. 아, 맞겠지? 네. 마일이고 4 맞죠? 네.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이번엔 위쪽이니까 이쪽이랑 이쪽이야, 그치? 네. 맞아? 네. 그럼 일단 x는 마일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를 반드시 수직선 위에 표시합시다. 네. 알겠죠? 마일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해결합시다. 2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11은 0에 그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 같네. 1, 2, 1, 11, 마마. 그죠? 네. 그러면 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11은 0이니까 x는 1과 x는 2분의 11 됐죠. 네. 자, 그리고 나서 그려.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1이었고 여기에 2분의 11이었던 거죠. 공, 자, 0보다 작으니까 밑에 거. 그죠? 네. 그러면 1보다 크고 2분의 11보다 작지. 2분의 11은 4보다 크니까, 그지? 네. 그래. 그러니까 x는 4보다 커 났고 2분의 11보다 작아요. 될까요? 네. 지금 이해 다 되고 있나?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거 이 상황이야. A, B가 실수래.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개수가 모두 실수인데, 오케이? 한 근이 허근이면, 됐니? 다른 한 근은 얘의 켤레라고 알려져 있다고. 오케이? 이걸 이제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개념을 이름 붙여서 알려줬다고. 그러면 다시 x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빼기 4는 0의 한 근이 1 플러스 i야. 그럼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i야. 그치? 그리고 다른 한 근은 또 알파라 놓을게. 돼요? 그럼 봐봐. 얘네 둘로 보면 두 근의 합이 2지. 됐어요? 곱은 두 개 곱하면 2죠. 두 개 곱하면 2 맞아? 그러면 봐봐. x제곱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인수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맞지?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얘로 된다는 거잖아. 맞지? 네.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야. 1a b 마사로 된다는 얘기야. 뭘로? 1 마이 2, 2로. 그죠? 네. 1 하면 1 마이 2 두 개 빼면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2, 마사. 됐지? 네.
a 플러스 2로 하면 또 a 플러스 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그죠? 네. 2a 플러스 4 됐죠? 될까요? 네. 두 개를 빼면 2a 더하기 b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죠? 네. 될까? 네. 그럼 a는 몇이고? 마사야. 그치? 마8이니까 마류, B는 6이야, 그치? 됐어요? 네. 됐죠. 그리고 그러면 얘가 몫이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 플러스 A 플러스 2 자리야. 네. 근데 A가 마사였으니까 X는 마이 자리잖아. 네. 그러니까 알파는 2죠. 그죠? 네. 될까요? 네. A는 마사, B는 6, 그리고 나머지 두 구는 1-i랑 2였죠. 네. 될까? 네. 나누는 거. 3차에서 켤레 나오든 3, 4차에서 켤레 나오면 나누는 게 빨라. 2차면 근과 계수가 빠른데 3차는 그게 좀 더 빠른 것 같아. 해보니까 아 이건 했지. 그럼 인 것 같아요. 개수가 실수인 4차 방정식 두근이 2와 마이비래? 그지? 그럼 지금 2로 되고 마일로 된다는 거잖아. 근이 생겼다는 건, 그지? 네. 1, 1, A, 마구, B, 2로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오케이? 됐어? 네. 1, 2, 3, 6, A 플러스 6, 2A 플러스 12, 2A 플러스 3, 4A 플러스 6. 맞죠? 네. 4a 더하기 b 더하기 6은 0이야. 맞죠? 한 번 더. 뭘로도 된대? 마이너스 1로도 된대. 그치? 1, 마이, 2, 마이, a 플러스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1은 0이야. 그럼 a는 1이지. 네. 집어넣으면 b는 마십이지. 네. 맞아요? 네. 그럼 봐봐. 이게 결국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리고 얘가 남았잖아. x 제곱 플러스 2x, a가 1이니까 플러스 5죠. 그럼 여기서 죽은 알파 베타가 뜰 거 아니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고, 알파 베타는 5죠.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맞아요? 4 빼기 10이니까 마륙이네요. 될까요? 네. 교과서 문제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풀라고 하는 게 익숙해지라고. 자, 이걸 보고 뭘 떠올리니? 3주기 오메가. 3승했을 때 1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잖아. 넘어가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 여기에 얘는 0의 두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오케이?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인 거죠. 돼요? 일단 이걸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오메가도 일단은 허수야. 그지? 근데 A, B가 실수인데 얘 한 근이 2오메가면 다른 한 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켤레니까 2오메가 바지. 그럼 두 근의 합 A는 2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잖아. 두 근의 곱 B는 4오메가 오메가 바잖아. 근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봐봐. 마일이니까 마일. 오케이? 네.
그리고 얘가 1이니까 4. 그래서 두 개 더하면 2. 이거 외워야 돼요. 3주기 오메가, 6주기 오메가. 봐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부허근. 같은 말. x3승 마이너스 1은 0의 부허근. 을 3주기 오메가, 오메가 바라 불러. 네. 오케이? 왜냐면 얘가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해야 되니까. 네. 허근은 여기서 나올 거란 말이야. 오케이? 네. 첫 번째 알아둬야 되는 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근각계수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오케이? 네. 그리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마찬가지로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 그래서 여기서 이거 알아서 뭐 하게? 얘도 1차도 돌릴 수 있다는 거야. 2차도. 오케이? 네. 되니? 네. 그리고 세 번째. 오메가 3승은 1. 오메가 바의 3승도 1. 오케이? 근데 가끔 이걸 근의 공식을 써서 그냥 나올 수가 있어. 오메가 오메가 반은 근의 공식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가 된다고. 이게 나오면 아 얘가 3주기구나 바로 알아야 돼. 오케이? 자 6주기 오메가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의 부허근 이라고도 나오거나 아니면 x3승 더하기 1은 0은 부허근 이라고 나올 거야. 네. 될까? 왜냐면 얘가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라서 이 부분이 여기서 허근 나오니까 같은 얘기라는 거죠. 돼? 네.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봐도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봐도 1이야. 이번에 둘 다 얘네 둘은 역수관계야. 여기도 역수관계야. 될까? 네.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 빼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야. 그치?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그죠? 네. 자,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6승은 1이야. 오케이? 네.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의 3승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의 6승은 1이야. 됐죠? 네. 될까?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둬야 돼. 오메가의 1승, 오메가의 2승, 오메가 3승, 오메가 4승, 오메가 5승, 오메가 6승. 3주기 오메가는 3개씩 더해서 0이고 6주기 오메가는 6개씩 더해서 0인 건 알죠? 네. 연속되는. 그럼 얘는 그냥 오메가고 얘는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오케이? 오메가 3승에다 오메가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오메가 곱한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3승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오케이? 얘는 1. 오케이? 됐니? 네. 그리고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 오메가든 오메가 바든 근의 공식 쓰면 2분의 1 뿔마 루트 3i야. 이거 보고 바로 아 얘 오메가네. 6주기는 플러스야. 여기 앞이. 3주기는 여기 마이너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해수욕장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와 높이가 같대. 그럼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이 길이도 x야, 그치? 네. 맞아요? 네. 그럼 이 길이는 y네요, 그죠? 네. 모서리에 사용된 세막대의 길이를 보면 x가 8개지. 네. y가 4개지. 네. 그죠? 8x 더하기 4y는 56이야, 그죠?
2x 더하기 y는 14야, 그죠? 돼요? 네. 옆의 내면만 1000을 쓸 건가 봐요. 옆에, 여기 xy죠. 네. xy가 두 개 있고요. x제곱도 두 개 있죠. 2x제곱 더하기 2xy가 66이야. 그럼 x제곱 더하기 xy는 33이야. 맞니?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해달라는 얘기네. 근데 1차와 2차의 연립이잖아. 아까 우리 뭐 하기로 했냐면 얘를 한 문자로 정리해서 y는 14-2x 오케이? 놓고 x제곱 더하기 x 14-2x는 33 됐죠.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4x는 33이야. 마이너스 x제곱이죠? 넘어서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33은 0 될까? 마3이랑 마11 됐죠. 그죠? x가 3이면 y는 몇이지? 8이야. x가 11이면 y는 22를 빼니까 마이너스 8이야, 그치? 근데 이럴 리는 없겠다. 길이 어떻게 음수야? 그래, 그러니까 가로는 몇이고? 3m. 세로는 8m. 그죠? 될까요? 자, 연립방정식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얘도 만족시킨대. 봐봐. 봐봐. 얘의 근과 의 해와 AY구나. 얘의 해가 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네 개를 얘네들이 연립하고 얘네들이 연립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얘는 A를 모르니까 못하겠고 여긴 A, B 둘 다 몰라서 못하겠잖아. 그럼 얘네들을 연립해도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X 더하기 Y는 마3이고 XY는 마3면 이렇게 합과 뭐가 주어지면 곱이 주어지면 빨리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을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합이 마삼이고 곱이 마사인. 두근에 합이 마삼이고 두근에 곱이 마사인. 2차 방정식은 t제곱 두근의 합 마삼이니까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마이너스 3t 빼기 4. 여기가 마이너스 4자리, 여기가 곱자리니까 얘의 두근이 x랑 y였단 거죠. 그러면 4랑 마일로 되잖아. 네. 오케이? 그럼 두근이 마사랑 1인 거잖아. 네. 그럼 x는 마사고 y는 1이거나 또는 x는 1이고 y가 마사일 수 있어. 둘 중에 누가 x고 둘 중에 누가 y인지 모르니까.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몇이 나오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16 더하기 17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다 또 집어넣을 거야. 17 곱하기 1. 17. 그죠? 마사비. 는 몇이래? 1이야. 그럼 4B는 16, B는 4야. 그지? 어, A가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건 오케이야. 그지? 맞죠? 다시 한번. 1 더하기 16이니까 17 맞아. 맞죠? 그리고 17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8 더하기 B가 1이야. 그럼 B는 여기서 69가 되겠지. A가 B보다 작아.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A가 17이었고, 그죠? B가 4였고, X가 마사였고, Y가 1이죠. 돼요? 그러니까 몇 대? 18 되죠. 오케이?
자, 어느 문화센터에서 잠깐만. X% 인상하면 1 플러스 100분의 X배가 되는 거야. 오케이? X% 인하하면 1 빼기 100분의 X배가 되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회원수 한달 수강료 그리고 회원수를 곱한 게한달 수입일 거 아니야. 자, 얘는 X% 인상했으니까 1 플러스 원래 한달 수강료가 A였다 칠게. 1 플러스 100분의 X배가 됐어. 맞죠? 원래 회원수가 B였다면 감소니까 1 빼기 100분의 0.5X야. 그치? 두 개를 곱한 게 원래 수입이 AB지. 맞니? 됐어요? 그거에 8% 이상 증가니까 1 플러스 100분의 8보다 크거나 같은 되죠. 원래보다 8% 인상이니까 8% 이상 증가니까 돼요? 그러면 A, B 같은 거니까 이렇게 죽일게. 귀찮지만 해야 돼. 여기다가 100 곱하고 여기다 1000 곱할게. 여기는 100도 곱하고 1000도 곱해야겠네. 일단 100 곱하면 108이야, 그치? 곱하기 1000이야. 됐죠? 응. 100 곱하면 x 더하기 100이야, 그치? 여기다 100, 1000 곱하면 1000 빼기 5x야, 됐죠? 돼요? 그럼 마이너스 5x 제곱 맞니? 마이너스 500x, 1000x 플러스 500x 그죠? 더하기 100 곱하기 1000 돼요? 이108 곱하기 1000보다 됐죠?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5x제곱 빼기 500x 더하기 108 곱하기 1000에서 100 곱하기 1000을 빼면, 오케이? 1000으로 묶으면, 108 빼기 100이지. 그러니까 8 곱하기 1000이지. 맞니? 오른쪽으로 넘겼으니까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그치? 이거였으니까. 됐죠? 원래 귀찮아요. 퍼센트 문제가 계산이. 그러니까 계산을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해야 돼. 5로 나누면 x제곱 빼기 100x 플러스 8 곱하기 20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100으로 만들자. 5 주면 40, 40 되지? 안 되지? 2 주면 20 되고 80, 된다, 그치? 맞죠? 10을 줘도 된다, 그죠? 마마 붙이면. 맞아? 그럼 X-20, X-80.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겼죠. 됐어요? 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20보다 커나 같고, 80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최소값, 그래서 몇? 20. 오케이? 방법은 똑같은데, 왜 어려워지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 그지? A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래도 똑같이 갈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부터 볼 거야. 는 0부터 볼게요. 마삼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니까 3과 마일이야, 그지? 여기가 마일이고 3이야. 맞죠?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됐죠. 아니? 네. 그 수직선 꼭 표시하자. 네.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X-A, X-B가 양수래. A랑 E잖아. 네. 근데 이게 나뉘는 게 A가 E보다 크면 E고 A잖아. 그럼 이렇고 이렇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E보다 작다, A보다 뭐 크다,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오케이? 네. 이 범위가 일단 뜨잖아. 해가 이렇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마일과 이 사이가 뜨니까 그렇지. 맞아요? 네. 두 번째, A가 2면 A가 만약에 2였으면 왜 이러니?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치 접할 거 아니야. 네. 그럼 A는 2 빼고 다 되지. 네. 그러면은 2 빼고 다 되는 거니까 여기 여기 다 되죠. 네. 또 여기가 생기니까 안 돼요. 돼요? 네. 자, 세 번째. A가 2보다 작으면 됐죠? 네. 이렇게 생겨서 A고 2잖아. 네. 요 범위, 요 범위야. 네. 잘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나눠줘야 돼서 힘든 거야. 근데 꼭 나눠줘야 돼. 2보다 크다 됐죠? 어? 얘만 있어야 돼, 그지?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 부분이 생기니까 안 되는 거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A가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A는 마일보다 작아야 돼. 네. 자, 공통 부분이 생기면 안 돼. 그럼 A가 마일이어도 돼, 안 돼? 되죠. 왜 얘는 포함 안 하잖아. A보다 마일보다 작다랑 그치 크거 낫다는 그치 공통 범위가 없잖아. 네. 그래서 답이 A는 마일보다 작고 낫다. 이렇게 해야 답인 거야. 알겠니? 네. 궁금한 게 되게 쉬운 거 오케이. 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래요. 남은 두 근의 제곱의합이 6이래. 천천히 가보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었대. 그럼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니까. 됐죠? 네. 마일. 1, 마일, a 마이너스 1, 그죠? 네. 마이너스 a 플러스 1, b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아,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얘가 일단 0이야. 맞죠? 네. 자, 그리고 나서 x 플러스 1, x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 x 더하기 b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은 0이야. 될까? 자, 그럼 여기 잘 봐. 여기서 a는 b 플러스 4지. x 플러스 1, x 제곱 b 플러스 4 집어넣으면 b 플러스 3, x. 그 다음 b 플러스 4 집어넣으면. 마, 삐, 죽고, 마, 사, 더하기 1. 마, 삼. 응, 영. 여기까지요?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이, 맞죠? 나머지 두 근이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야. 그죠? 네. 두 근의 곱은, 마, 삼 돼요? 네. 자, 두 근의 제곱은, 합은,
얘인데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치? 맞니? 네. 그게 6이래, 그치? 마비 마삼의 제곱 플러스 6은 6이야, 그치? 네. 그러니까 6 죽일 수 있고요. 마비 마삼의 제곱은 0. B는 마삼 됐죠? 네. 돼요? 네. 그럼 A는 1이죠. B 더하기 4였으니까. A는 B 더하기 4였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어, 뭐야? 여기서. 여기서 A는 B 더하기 4였으니까. 안 돼? 네. 어, 대답이 없어. 그쵸.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10이죠. 오케이? 연립방 정식 xy에 대해서 x 여기까지만입니다. 일단 알겠죠? 봐봐.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2차 2차는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보는 거야. 돼. 마일 마삼으로 돼. 그치? x-y x-3y는 0이니까 X는 Y 또는 X는 3Y야, 그지? 네. 대입해. X자리 다 Y 집어넣으면 Y제곱 더하기 3Y제곱 더하기 2Y제곱은 5야. 맞죠? 네. Y제곱은 5, Y제곱은 6분의 5, 그죠? 네. Y는 6분의 루트 30. 또는 y는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0. 네. 오케이? 그때 x는 6분의 루트 30. x랑 y랑 같으니까 네. x도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0. 그죠? 네. 자, x자리에 3y 넣을게요. 9y 제곱 더하기 9y 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5야. 그죠? 네. 20y제곱은 5니까 y제곱은 4분의 1, 그죠? 그럼 y는 2분의 1 또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네. 그러면 x는 2분의 3, x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죠? 네. 될까요? 네. 자, 그럼 봐봐. x 곱하기 y, 얘랑 얘랑 곱하면 36분의 30, 6분의 5야,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6분의 5겠다, 그치? 네. x 곱하기 y는 4분의 3이고 여기도 4분의 3이지. 6분의 5 또는 4분의 3인데 둘 중에 누가 더 커? 6분의 5가 더 크죠? 그죠? 아, 네. 통분하면 12분의 10이고 12분의 9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최댓값 6분의 5네요. 그죠? 오케이? 네.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야. 이거 시험에서 진짜 좋아해. 첫 번째, 항상 이거부터야. 삼각형 모양 얘기 나오면 삼각형의 모양보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부터 쓰는 거야.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함수보다 작다는 걸 꼭 써야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x는 1보다 크다가 일단 2가 먼저 하나 나와야 되는 거. 그잖아. 네. 얘랑 얘랑 더. 얘가 가장 긴 변 맞잖아. 됐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둔각 삼각형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양을 봐야 돼. 이제. 오케이? 네. 모양은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 합보다 커야 되겠지. 맞죠? 네. 2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 2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보다, 그죠? 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그죠? 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됐죠? 네. 마일이고 3이고 0보다 작다, 그죠? 네. x
마일부터 3까지고요. 그죠? 1보다 크고요. 공통 범위.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라고 써주면 답인 거죠.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끊어서 갈게요. 알겠지?